예, 저 옆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진짜 뵙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우리. 예. 요즘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거대한 개미 군단처럼 됐어요, 우리가. 아, 그래요? 아. 과거에는 이제 광화문 모여서 시위를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네. 그 개인 매체도 있고 뭐 여러 채널들이 네. 너도나도 나와서 우리가 조그만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가면서,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뉴스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냥 아주 현장의 현장이 지금 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어젠가요? 좀 전에 이기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를 위한 황제 공연을 KTV에서 8,600만 원을 들여서 녹화시키고 네. 네. 그거를 뭐 제대로 하여튼 자기네 홈페이지만 올려놨답니다. 네. 아,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500회 나왔고. 그게 뭐 엑스포 기원 성공 뭐 부산 기념 엑스포, 예. 공연이라는 작년 거죠? 10월 31일 날 예. 근데 이제 그 공연 자체 8천만 원 들인 공연이 있었던 대통령 부인 하나 보라고 거예요. 이제 글쎄 하나 이제 말이야. 이거고. 그 유명한 국악인들이 무형문화재가 다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저도 이제 기억이 좀 있는데 KTV 진행을 토론 광장하고 또 하여튼 몇 가지를 좀 오래 했으니까 그 사정을 좀 아는데 거긴 말하자면 공무원 아니에요. 그럼요. 예, 조직이 뭐, 예, 몇번 바뀌어도 하여튼 정부 산하 기관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KTV는, 이제 김창호 씨가 원장을, 아, 아, 예. 원장이라보다 그 상위자였죠. 참, 국정홍보처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를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KTV 지금은 내려갔지만 저기 선릉에 있는 데 있었는데 아, 그래요? 입구에 노무현 정부 이제 지표를 의미하는 이제 슬로건들을 이렇게 내걸고 있단 네. 말이에요. 야, 대선 끝난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선거 기간에 외쳤던 주장 중에 뭐 그거를 딱 하루 만에 갈아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전날까지 KTV를 통해서 내놓던 논조가 있지 예. 않습니까? 토론의 내용도 예.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 정확히 바뀝니다. 어. 그런데 동일한 PD예요. 동일한 사람이 대단하구나. 정반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못할 게 없구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극빈의 시절에는 정말 먹고 살자고, 정말 주인 어른한테, 상사한테 온갖 추한 짓을 해도 약간 면피가 되는 게 있는 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살기 힘들어도 밥은 안 굶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져도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맞아요.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자기 생각과 정반대 얘기를 해도. 제가 그 종편 중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데서 출연을 많이 했는데, 네. 그 관계자들이 전부 심상정 열혈 지지자들이었어요. 네. 지금은 심상정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진보의, 노회찬과 더불어 진보의 상징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그들과는 일을 할때 사석도 있고, 일도 있는데, 사석에서 보면 열혈 진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거구나 싶은데, 이번 그게 이제, 사건 보시면 어떠세요? 뭐 전형적인 거죠. 그 KTV 원장이 이제 누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종대라고 예? 전에 동아일보 논설위원하다가 그 당시에 KTV 원장. 그 사람이 같구나. 어쨌든, 그, 대통령 부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그거 하나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신경 쓰는 거. 저도 이제 방송 활동을 그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네. 여러 종류의 PD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데 지금 와도, 야, 곤란하구나 하는 PD가 한 사람 기억나는데, 아. 그 사람이 저한테 열심히 주입해준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방송은 시청자고 나발이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어, 진행자는. 단한 사람 PD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하는 거야. 그 사람 KTPD예요? 아니, 다른 방송이야. 아주 큰 방송사예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나간 얘기 잠깐 하게 됐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씨 보여주기 위한 그 8천만 원짜리 국악 공연을 보면서도, 네.
능이 저럴 만해. 아. 예. 그런데 그 세상에 다니는 이제 뭐 우리가 보면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민족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사회 성장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 그러면 KTV도 언론 아니에요. 방송사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자부심, 명예감, 그렇죠. 대원칙, 넘지 않아야 될 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각 부문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회가 소위 발전한 사회인데. 네. 그런 점은 참 슬프네요. 김건희 얘기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우리 저 선생님 얘기 더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검찰이 며칠 전 2일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 청탁한 거야. 뇌물 준 거야 했던 최재형 목사도 같이 무혐의 처리했어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은 김건희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고요. 자, 근데 오늘 제 해결 자체 돌아갑니다. 온통 나라가 김건희 얘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비참하죠? 네, 비참합니다. 네. 뭐 공천 문제, 당무 문제, 뭐 해외 여행 갔다, 뭐 했다. 근데 내일 또 떠나요. 응? 필리핀 여행 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김건희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맞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뭐예요 도대체? 근데, 네. 근데 이게 권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잠깐 김관민 변호사 얘기하시는 시간 동안 네. 밖에서 잠깐 기다리면서 봤는데 네. 그분 얘기가 사실 우리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어요. 예. 검찰은 고쳐 쓸 수 있는 조직이 더 이상 아니다. 이건 뭐 해체 대상이고 해체까지가 아니고 여기에 가담한 자들 가령 명품백 무혐의예요 해서 법리를 들이민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되고 네. 그 명품백이 혐의다 무혐의다를 나는 우리 대중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 예. 이게 검찰 정권이 되니까 뭐든지 법리를 보려고 그래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변호인이냐고 우리가 맞아요. 검찰도 아니고 시민 상식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300만 원짜리 백을 고위공직자 부인에게 줬다면 뇌물이지 왜 이상한 온갖 이름이 붙어요. 이 뇌물 그러니까 백 그걸 주고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 용어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뭐 이해충돌 뭐 많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네. 잘 보이려고 돈을 매기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금품을 매기는 그냥 뇌물이에요. 그렇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뇌물은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일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그거를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분치를 하고 빠져나가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는 법리가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정반대로 그 말도 안 되는 법리로 세상이 휘둘려 왔죠. 소위 법 기술이란 걸로. 아. 가령 조국 씨나 그 부인들이 그 처참한 일을 당한 게 바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갖고서 사람, 본경에 몰아넣고 네. 징역 살리고 네. 사회적 매장시키고 이런 짓. 이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일이니까 그렇지. 제가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는 그들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 조직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검사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이에요. 단 하나의 이유가. 기소해야 되고 범죄를 만들어야 되는 거. 기소해서 범죄 만드는 일들이 네. 자기 자신, 자기 일족, 조금 넓히면 자기 구성원들. 에서 출세하고 뒷돈 받고 뭐 하는 이건 제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나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방해물들을 얼마나 법으로 얽매어서 그냥 매장시키고 죽여버리느냐 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봐왔는데 네. 여기에서 꿈쩍도 못해온 세월이 지금까지예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온 일이에요. 더 거슬러 가면 군부 통치 시절의 그 무도함이 예. 검찰 권력을 그대로 넘어와서 그대로 계승됐고 예. 이 쿠데타 자행하는 군인들을 보면 틈을 보잖아요. 예. 권력 공백에. 검찰이 똑같았던 거고 윤석열 씨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딱 머리가 돌아간 거죠. 아 정치하는 것들 표 모아서 딱 대통령도 되고 고위직에 올라도 굉장히 허술하구나. 이 틈새를 찌르고 들어가면 내가 먹겠구나를 본 거죠. 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혐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제가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요. 네. 그들이 얘기하는 장황하고 복잡한 법리에 우리는 휘둘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 사회적 상식이 가장 중요한데 네. 고위직에게 돈 매겨 물건 매겨서 뭔가 혜택 받으라고 그랬으니 처벌 받아야 된다. 지금 못해도 반드시 한다. 예. 정권이 바뀌거나 예. 또는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남는 의문은 네.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일단 뭐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건 역시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건데 어느 날 대통령이 되고서 공적 마인드가 사라진 게 그럴 리는 없잖아요. 더 생기면 생기지. 공적 마인드라는 게 아예 없이 검사 생활 30년을 해왔고 그 부인도 부인이 된 이후에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피아를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나 많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은요 전혀 안 그래요. 계속되는 국민 감시를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안 그런다고 뒤에서 해처부터 걸리고 잘못하면. 네. 근데 시험 잘 봐서 발탁돼갖고 고위직에 오른 자들이 보니까 전형적으로 조선시대 탐관우리의 행태와 완전히 닮아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악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이 이 공화정 시대에 그대로 되고 있었구나. 근데 그냥 웬만한 고위관리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2년 반 동안 계속 벌어졌는데 네. 첫째는 원래 성정이 그런 자들이 부부가 돼서 여기까지 온 그런 원래 성정도 사람은 있잖아요. 네네. 또 하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저러했으니까 계속 먹혀온 것 같아요. 아. 사적인 인연의 고리를 네. 최대한 활용해서 아. 주고받고 먹고 한 거죠. 아. 원래 국가 조직이라는 건 공공성, 이해 충돌이 네. 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그 공조직이 그래서 공조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완전하게 이제 사조직,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바꿔버리니까 다들 처음에는 이 최고 권력, 새로 등장한 권력에 어리빠져서 하고 지나가다 이제 누수가 시작된 거죠. 뭐 자기 술친구 40년 지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친구라고 부르는 그 도처의 사람들이 전부 스폰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뒷돈 되는 사람들이었지. 명태균도 그랬을 테고. 예. 다만 광주에서 동료 수사관이었다가 뭐 재밌는 사람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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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경우는 스폰서를 끌어대우는 역할을 했겠죠. 그렇지. 뭐 뻔하죠. 아... 얼마나 추악한 세월이 흘러왔는데,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또 비난받겠지만, 이 전 정부가 분해요. 그 행태를 모를 리가 없거든. 근데 겁나니까 손을 못 댄 거예요. 오히려 키워 올렸지. 제일 멧돼지 같으니까 이자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그래도 뭐 수사 기소 분리하면 뭐 좀 낫지 않, 이거 아니었던 건데, 물론 뭐 이해는 갑니다. 너무나 건드리기 힘든 국가의 기성 권력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연일 통상의 시절에 그냥 두 불쑥 나온 게 아니라 촛불이라는 거의 혁명적 과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기가 좋았던 게 코로나 시기는 정말 그 봉쇄 시기는요. 거대한 이 혁파를 했어도 꼼짝 뭐 아야 소리도 못할 때요. 그렇지. 의석은 180도. 아이고, 옛날 얘기 또 하니까 속상하네요. 하여튼, 그 적기를 이렇게 놓칠 수가 있었나 싶은데, 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네. 김광민 변호사 말씀대로 해체 수순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완전히 산산히 부서뜨리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겪어 나가야 되겠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뭐, 하여튼 끈질깁니다. 이번에 하여튼 뭐, 지난번에는 뭐, 옛날에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2년 구형.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부당함을 우리가 온 몸으로 봤고, 예. 그들이 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만 죽이면 일단 되거든요. 야권이 사분오열 되잖아요. 그렇지. 야권이 이재명만한 구심점을 얻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과정과 세월이 있고. 특히 적절한 인자도, 뭘, 훌륭한 야권 정치는 많아요. 예. 근데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갖는 일은요,
거의 없어요. 예. 정당의 오너십을 가진 사람을 난 야권에서 딱 두 명 본 거예요. DJ가 한 번 가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네. 오너십 가진, 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오너십, 누가 저, 내 정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력 확보를 한 이 정당 지도자가 언제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만한 자원을 갖기는 안 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저들은 이재명만 죽이면 야권은 사분오열되고 시민은 옛날처럼 항쟁 의지를 갖고 막 모이, 젊은 층이 안 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든 추스려 나가고 요 위기 넘기면 그 다음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제 머릿속 그림이 있겠죠. 끔찍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뭐 정치, 외교, 군사, 뭐 안보, 문화, 사회 모든 게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네. 1박 2일로 그 고등학교 그 서클 문예반이라고 그랬는데 네, 네, 네. 그 중에 한 놈이 진천에서 농장을 해서 거기서 1박 2일로 텐트 쳐놓고 이제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제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예. 정치적 정치 그렇죠. 예, 예. 근데 밤새 뭘 토론한지 아십니까? 뭐 하셨습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열이 나게들 떠들었는데 결론은 안 났어요. 한국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유례없는 성장을 한 국가 이건 맞잖아요. 이거 국뽕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예, 예. 네, GDP 1000불짜리가 3만 불 경제가 된 건 예, 맞잖아요. 예, 아무리 소득 편차가 있어도 웬만하면 해외도 가보고 웬만하면 따뜻한 물 나오는 아파트 사는 거 맞잖아요. 예.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예, 그런데 이번 그 이 정권의 행태와 요지부동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우리들 이제 노장들이 60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는 여기까지인가봐. 아니야, 아니야. 아마 이걸 다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야. 이 두 팔을 두 팔은 아니어갖고. 무지 말싸움을 했는데 중요한 토론이었네요. 에, 아니, 저도 그런 느낌 아실만한 사람도 있어요. 김병인이라고 황해문화 그 집안 예. 이나대 교수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면서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여기까지인가 가봐.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아니라도 예. 이후에 이 유사한 시기의 정치 행태가 계속되면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20년 동안 우리가 번영을 누린 게 첨단 분야여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그 중간 기술력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도 네. 첨단 분야, 그러니까 하령 반도체 하나가 GDP의 20%, 25%를 차지해 버렸으니까 네. 첨단 분야는 6개월만 기술력 뒤지면 영영 이 초격차 못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예요. 하나도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게 없네. 근데 기업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통상 관계도 뚫고 R&D는 뭐 가령 이 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남을 자원이 한국이 돈 더 주니까 우리나라 LG 연구원으로 두고 삼성 연구원으로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세계 두뇌들이 첨단 분야에서 한국에 취업하러 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투자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예, 30년 동안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느라고 세상의 모든 돈과 인재가 다 모였듯이 앞으로 또 한 20, 30년은 에너지 전환으로 모든 게 모인다는데 그 중심지 노릇도 해야 되고 이러면 우리도 한 넘버 10 국가 안에서 어찌저찌 비벼보겠는데 네. 되겠습니까? 지금 이 하루하루 우리 보는 이게 되겠냐고. 아니 한국의 모든 지식인이 눈 뜨면 만나서 백 얘기해. 뭐? 어제는 북치고 장구치는 국악공연 8천만 원짜리 얘기해. 내일 또 뭐가 터질지 뭐. 밤이고 낮이고 얘기 앉으면서 다 두더라고 공무원들은 다 손 놓고. 왜냐 일을 하면 책 잡히니까 안 하는 게 상수니까 모든 공무원 조직은 지금 눈알도 안 굴리고 있을 거예요. 정치는 마비되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더 맞는 얘기 같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원전만 잘 수주하고 원전만 팔면 무슨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인가 봐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논거. 아,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야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요. 이 비관론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우리가 저개발 국가에서 중진국 올라갈 때는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으쌰으쌰만 되고 중동 열사에서 땀 흘리면 됐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두환 때는 뭐 다 경험하셨지만 박정희 때도 그랬고 암울했잖아요 그때요. 그죠? 암울했죠. 우리 젊은 때였지만 암울했잖아요. 근데요. 어둠 몇 시대였잖아요. 우리 그런 노래도 불렀던 것 같은데. 저항운동권에 속하면 매일 두들겨 맞고 가명 쓰고 다니고 쪽지로 딱 주면 가명을 모르니까 이놈이 선돌이 그러면 선돌이 그러고 딱 해서 꾹꾹 삼켜버리고 이 짓을 하고 살았지만 기업과 정부 조직은 엄청나게 활력있게 돌아갔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시냐고. 이제 저 건방지게 표현하네. 예.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당성 없는 정치 권력이 실적을 내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나 그게 관철이 됐다니까요. 네. 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사회 저항을 움직이면 많으니까 이제 때려잡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네들도 살아야 되고 세세손손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해서 그래서 누굽니까? 청와대 이 전두환 시절 경제수석 김재익 같은 사람도 있고 나중이지만 김종인도 발탁됐고 그 사이에 적어도 총리나 부총리급에 지금도 거론되는 혁혁한 사람들이 사람 같은 사람이 존재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무리 전두환이가 나쁜 놈이었어도 괜찮은 놈을 앉혀갖고 실적을 내고 싶은 욕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정권하고의 근본적 차이라고. 한덕수 있죠, 한덕수. 한덕수도 옛날에 유능했죠. 한덕수 유능했지. 윤석열이가 대인 배려잖아. 자기가 존경한대. 그 경우는 한덕수 씨가 나쁜 인간이 아니라 저는 치매라고 봐요. 치매. 치매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영민일 때 한덕수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얼척 없는 소리 하는 거는 그를 가장 잘 봐주는 게 치매라고 보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우리 김갑 선생님 얘기는 박정희나 전두환은 그래도 자기네 정권 연장을 위해서 나쁜 놈이 맞아요. 그러나 독재를 했고 어마어마한 탄압을 했고 심지어 사법살인을 했어. 죽였어. 인혁당을 죽였고 광주시민을 죽였어. 나쁜 놈들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들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실적을 내고자 치열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점은 인정 안 할 거예요. 성장제일주의, 성과주의 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윤석열과 김건희는 뭐야 도대체? 얘네들은? 요즘 다들 그 얘기하는 왕족놀이 하는구나. 이것들도 눌려 살아온 세월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 떵떵거리면 무서운 독재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최강욱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승진을 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는지를. 그렇지. 당당한 삶은 오히려 승진 못한 사람들에게 있었어. 근데 얘는 아니고 하여튼 이 대통령이란 자는 승진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없는 온갖 소리.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나의 인생 철학이고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그걸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승진을 해서 오죽 비굴한 짓을 해왔나. 그 다음에 김건희 씨도 그 나중에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 뒷얘기를 보면 좋은 걸 잡기 위해서, 검사 남편을 잡기 위해서, 또 그 회장의 뒷배가 되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해치고 다니고, 별 사람을 다 만나고, 그 다음에 무당 얘기들을 계속, 너무 많이 알려줘서. 치열하게 살아왔어. 치열한데, 비굴하고 처절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최고 권력자가 돼서 딱 하는 걸 그냥 약간 트랜스 상태라고 했죠. 정신이 이렇게 마약 같은 거 해서 내기는 트랜스가 있고 엑스타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상태가 트랜스야. 제 정신이 아니야. 안 보여. 자기들도 약간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하여튼 미친 2년 반이 지금 흘러가고 뒤돌아보니 이게 되돌릴 수가 없죠. 앞으로 범죄 사실 더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나온 것만 갖고도. 예, 탄핵, 처벌, 이 건이 넘쳐흐른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 오늘 평온하게 여기 왔다가 이거 좀 또 흥분하네요. 유 선생님 보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예, 전에 우리 좋았던 시절에 얘기하던 그. 맞아, 그때.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정권을, 이 얘기하는 분도 있더군요. 뭐라고요? 급변 사태를 만들지 말고, 정권을 끝끝내 지켜보다가, 민주당 정권을 획득, 그러니까 무리를 하지 않고 더 가능성 있게, 근데 저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건 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요. 이제 맞아요. 안보 쪽에 맞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바짝 고삐를 죄가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무슨 수로 이제 끌어내리느냐. 그게 가장 답답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탄핵의 어려움은 뭐 아는데, 되게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시민사회가 약간 강력한 주권의식이 생겨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나 세상사를 내가 하겠다, 이게 좀 있거든요. 그럼요. 예. 아무도, 아, 높은 분들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적어도 진보 진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 때 뭐, 가서 소리 지르고 내쫓고, 그게 다 이제 주권의식이 강력하게 생겨서 그래서, 아니면 윤 정부 퇴출 문제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젊은 층은 아니에요. 한 40대 후반서부터 나이 든 층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감옥도 갈수 있고, 내한몸 던지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넘쳐 흘러요. 근데 옛날처럼 그 시위에 생각지도 못한 저희 누나 같이 나올 리가 없는 사람까지 나오는 그런 일은 다시 안 발생한단 말이에요. 좀 쉽,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죄송한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세요. 조국 혁신당이 뜻밖의 후보내서 민주당과 공천 갈등 빚는 선거 경쟁을 벌이는 모습서부터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까지의 그 많은 일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역할에 좀 기대를 걸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민항쟁은 정치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준혁명적 과정이죠. 물론 시민항쟁이 대단히 필요하고 소중하고 그 압박이 있어야만 많은 게 가능해지죠. 심지어 여론조사 때 언제나 지지만 하던 윤석열 지지만 하던 사람까지도 마음이 돌려서 지지율 10%대가 되려면 시민의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래도 정치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소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는 막후의 활동. 그 뒤에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뭐, 박 실장, 박지원? 박지원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 몰라. 지금은 너무 노쇠해서 옛날 김무성이랑 형동생 할 때하고는 다르겠죠. 그때 뭐 박지원만 있겠어요. 이제 박지원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제 생각은 하나만의 선택지를 고른다면 역시나 이재명이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 미친 광풍을 스탑시키느냐 할때 임기단축 개헌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시민 압박이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져서 그걸로 이제 저쪽도 좀 진정시키고 뭐 이렇게 한동훈이나 이쪽도 그러디고 뭐 그렇게 한단 그때는 말씀이시죠. 권력을 좀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권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지만 많은 것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 저는 5년 중임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중임제 대통령안 개헌을 포함해서 임기를 2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개헌안 세부 항목은 다 있거든. 다 있죠, 지금. 전문 정도 수정하면 되죠. 내년에 가서 보궐선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좀 국민들도 그러니까 시민의 여론 압박도 더 커지고 특검도 몇개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처럼 사상 유례 없는 권한을 가진 야권 지도자가 조국 혁신당의 문제도 저는 조국 혁신당은 흡수합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국 혁신당 구성원들이 혹시 별개 정당으로 지속성을 원하는 딴 마음 푼다면 당신들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아니, 한국 정치 60년을 안 봤나? 바보도 아니고. 대신 그들에게 보장은 해줘야죠.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건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국힘이 똘똘 뭉쳐서 저리 떵떵거리는 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견이 별로 표출 안 되잖아요. 그냥 한동안에
비슷한 한마디 갖고들 민감하게 반응하지, 대놓고 이견 표출이, 그건 난 그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옛날 박근혜 무너질 때 그 당, 그 여당은 각각 보수급들이 있으니까 서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자빠지지 않아. 박근혜가 낫고 이럴 수가 있는 만큼 힘이 있었다고요. 수도권과 영남은 잡고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너무 취약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작은 세양주들이 똘똘똘똘똘 뭉쳐버린 혹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어느 순간에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이 역사를 바꾸는 거대 협상에 뭐 무슨 명분부터 좋아하고 쪼로 딸려갈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들도 해요. 이제 DJ 시대, 노무현 시대 다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또 문재인 정권도 보셨고. 아, 지금 김대중 같은 지도자가 이럴 때 나타나서. 아, 이재명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역할이 네. 우리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고 또 이 옆에서 본 사람들 얘기하면 진화하는 정치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과거 성남시장 때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또 달라졌다. 진화하는 정치인이라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정치력, 이재명의 대중주로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이걸 파헤쳐나가는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DJ 때까지는 뭐, 흔히 언론 용어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그 강력한 카리스마, 군주적 지도자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그 후 30년 세월에 뭐가 변했냐면, 그런 제왕성이나 군주성이나 네. 그런 카리스마가 용납이 안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외부로 풍기는 분위기에서 DJ 같은 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네. 대신 이재명 대표가 DJ와 같은 점은 뭐냐면 눈물 흘리는 지지자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DJ가 대통령만 될 수 있으면 내가 내 사업이 다 망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널렸었어요, 그때는. 정말 널렸다고. 맞아요. 내 인생 아작나도 좋으니까, 저 양반 대통령 한번 하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가 널렸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또 그래.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의 슬픈 인생 과정 동안 그의 그 고투와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네. 오늘 다 얘기라고 하네.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소재를 갖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너무 감동을 했는데 제가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사람 비난 잘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똑 떨어지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얼마 안 돼서 한 30억 대 주식 투자를 했어요. 맞아요. 그 뉴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비난하는 소재를 종편에서 막 떠들더라고. 기사도 많이 나왔고. 네. 그러다 이제 지나갔어. 사람들 네. 뇌리에 별로 안 남았어. 네. 저는 그거 되게 감동했어요. 왜요? 정치 리더급들은 남의 돈으로 정치하거든요. 그렇지. 기업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세비, 후원금, 요걸로 정치가 이루어지는지 알지만, 국가가 움직이는 큰 거는요. 차원이 다른 하여튼, 뭐, 그런 걸 얘기를 까겠습니까? 근데, 이재명도 이제 보수급이 아니라 완전히 대통령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그 배경. 그렇다고 돈을 받아서 돈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게끔 이제 힘을 쓰냐인데, 이 사람은 대선 떨어지고 곧장 주식 투자를 해갖고, 자기 개인 돈을 만드는 걸 보면, 도대체 얼마나 남의 돈을 안 하고 얼마나 돈에 깨끗해 쓰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냐. 난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네네. 아, 진짜 눈물겹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 생각이 바로 떠올랐었어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도 아주 큰 정치까지 지금 비로소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시장했지, 도지사했지. 도지사는 사실 큰 시정이 아닙니다. 시장들이 다 하는 거지.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국가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근데 지금 뭐 뉴욕타임즈랑 밤낮 인터뷰하고 북한 협상 대표도 하고 은밀히 뭐 대화도 하고 외국 정상 오면 바로 만나서 회담. 이 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급, 글로벌급 리더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데. 맞아요. 예, 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동시 병행돼야 DJ는 뭐 어디가 계시던 세계 유수한 언론이 맨날 가서 인터뷰해서 혹은 나 어디가 맞아요.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는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이제 큰, 자꾸 나 이재명 그러네. 자꾸 그렇게 댓글에 욕하시더라고. 아, 아니죠. 저희 방송 안 우리 그랬어요. 때는 대중이 영삼이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애칭이었거든. 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이니셜, 이재명이 이니셜이 된 거죠. 네, 근데 YSDJ처럼. 아, 유선님 생각나시죠? 다들 대중이 영삼이 어른들이 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예, 예. 그걸 친숙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김민석 같은 그 결연한 그 하여튼 넘버원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뉴스에서 민주당 그 이렇게 최고위원진들 예, 예, 예. 튼튼해. 아 그래요? 네. 이번 다 잘 뽑혔어요. 네. 그 여러 기가 있었잖아요. 그 최고위원 진영들 네. 이번에 아주 좋아요. 아, 아주 좋다고. 하여튼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게 다 동시적으로. 이재명 씨가 글로벌 리더급이 되는 등극하는 과정과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과정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정정불안이 이루어져. BBC 방송에서 이 사태를 취재하고 있어. 누굴 만나요? 이재명 만나갖고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 어떤 뉴스가 세계적 전파력을 갖는 게 한 번은 터진다고. 각종 해외 외신 뉴스에 쫙 터지는 게. 박근혜 때는 이제 항쟁. 항쟁이 크게 터졌지만 지금 아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윤 정권이 무슨 짓은 할 거 아닙니까 좌우간 하겠지 아니, 뭐 뭐는 하겠지 뭐 아니, 저렇게 저 사람들 그냥 물러가지 저렇게 몰리고 있는데 뭐 서해 교전이든 네. 뭐는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상황 앞에 야권의 대처 그 지금 아마 이제 대표는 뭐 안보 문제 맨날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냥 네. 저녁에도 약속 없는 날은 그냥 스터디 한다고 그거 해야 될 거예요 자료 보고 스터디 한다고 예, 하여튼 윤 정권이 퇴출 위기 마지막까지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건 자기네 권력의 기초고 군인데 예? 군을 활용 안 할 리가 없어요. 박근혜 군 활용 실패가 보니까 미국이 막은 것 같지만 네. 군 활용을 안 할 리가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게 한반도 정정 불안으로 이제 확 확산될 때 네. 세계 언론이 주목할 때 그때 오로지 이재명으로 커야 된다고요. 그건 완전히 단일로 모아야 된다고, 단일로.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 에너지의 집약이 필요했고, 역사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을 소위 담지하는, 온몸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한데, 그래도 놀랍게 희한한 사람도 리더급에 많았는데, 이인재도 있었고, 손학규도 있었고, 안철수도 있었고, 박찬정도 있었는데, 박찬정도 있었구나. 이재명이라고. DJ가 있었고, 이재명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정말 볼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볼만한 일이. 그래서, 이 급변의 최정점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발휘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걸로 하여튼 임기단축 개헌을 완성을 하고 총리 정도는 저쪽에 좀 주는 것도 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되 바가지로 욕먹는 정당이 좀 돼달라는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극우가 있고 예. 리버럴인데 리버럴 좌우파가 있고 극좌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그 이념평이 아니에요. 극좌가 거의 소멸했어요. 지금 그 김일성주의 내세우거나 모택동주의 내세우거나 그치. 테러리즘 하자는 자들은 없거든요. 네. 검구월 때는 없거든요. 네. 그 모두 사실 돈벌이에 눈이 먼 이권 집단이지 아니 그 군에서 기관창 빼서 군중에게 발포하자는 그런 구구 이봉규가 그러자고 하겠어요? 네. 이권 집단이야. 아.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정당 구도가 지금의 국힘은 구성원들과 그들의 지향을 볼 때 국힘은 딱 두 사람의 얼굴로 전 완벽히 설명돼요. 이념 모수라고 하는 구구의 상징으로 그들이 요즘은 그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더 쓰죠. 네. 다른 것도 많이 붙어 있는데 네. 하여튼 이념부수라는 건 김태효. 그 다음에 오로지 사익축으로 정치권에서 거의 브로커로 암약하다가도 발착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용산에 들어가는 김대남. 아. 그러니까
국힘과 지금의 집권 세력을 상징하는 정확한 두 얼굴이 김태효와 김대남이라고. 이런 사람들로 지금 집권 세력이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체가 정확히 보이면 국힘은 옛날 충청 자민련식으로 영남 자민련이 돼서 20-30석 내외 소수 정당으로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네. 그게 가능하려면 민주당이 옛날 좋았던 보수당이 하던 정책과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았던 왜 이회창도 있었고 박세일도 있었고 했던 그 소위 인재가 모여들던 보수지만 그래도 경청을 해볼 만한 네. 보수당의 시절이 예. 있잖아요. 예. 부룡이 있었고 했던 네. 아 그랬죠. 예? 예, 예. 그 정책의 많은 부분을 민주당이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꾀꼬리 해갖고 진보가 튀어나가서 민주당을 때려 죽이는 막 공격하는 역할이 되고 이 구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기단축 개헌이 좀 더 화급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류 지배 정당, 리버럴 정당으로 리버럴 좌파, 리버럴 우파가 다 포괄되는 조금 광범위한 이 스펙트럼의 정당이 네. 되는 그 전체 과정을 앞으로 한 1, 2, 3년 동안에 지켜보면 네. 그저께 진천에서 예. 우리나라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다시 설 수 있어. 아, 이걸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생각.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건 전에는 DJ라든가 이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지만 이제 국민들이 내가 바꿀 국민이. 수 있다. 네, 네.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할 거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고맙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 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 점이 이제 변화돼 있고 거기에 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 좀 바뀔 때까지 좀 자주 나오셔서 이런 담론 얘기라든가 이런 시원한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셨고 네, 하나는 사실의 조각들을 지금 모아와요. 저희 같은 사람은 접근을 못하죠. 뭐 기자나 변호사나 또는 정치인들이 네. 계속 이제 던지고 있죠, 흘리고 있죠. 지금은 네. 뭐 어지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화될 거예요. 거의 단순화됐지 뭐 김건희의 전횡 그걸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두 부부를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동훈까지 세트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게 날 것 같아. 한동훈은 그냥, 일본인은 없어. 그냥 깔짝깔짝깔짝. 아니야. 깔짝깔짝깔짝. 예, 예, 예. 이 부부를 모아갔는데, 사실의 조각이 거대한 이제 흐름과, 항쟁으로 바뀌어갔는데, 뭐, 저 같은 사람까지, 깜냥이 안 되는데 이제 유시민 유의 사람들 예. 세상에 목소리를 던져서 큰 흐름에 예. 저는 그 정도 수준은 내가 응원단장 정도 할 수 있어. 깃발 들고 야심히 응원단장까지는 할게요. 겸손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젊었을 때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뭐 함세구신 부님 같은 네. 사실은 김수환 측이경도 큰 어른이었어요. 그럼요. 예. 예. 보수적이긴 했어도 그럼요. 뭐 함석헌 선생도 생각나실 테고, 예. 그런 어른이 한마디 하신 거에 우리들이 굉장히 감화받아서 따르고, 문익환 목사님 네.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왜 다 종교인만 나오지? 그런 거 아닌데. 하여간, 예. 우리가 그 나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네. 매우 사사로운 사람이어서, 그 시대에 대한 한 목소리를 보탤 힘은 안 돼요. 제 괜히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유시민 류의 그런 존재들이 지금은 너도 나도 나오는데 옛날 같은 그 장엄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 누구죠? 김태형 씨. 네,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십니다. 아, 여기 나오든가? 그러면 네. 오래됐죠, 굉장히. 그 중얼거리거든? 중얼중얼중얼. 이게 30년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스타일이 바뀌어요, 지금은. 생활 선지자야. 중얼중얼중얼중얼. 저 유시민 씨도 개그 하거든? 예, 예. 내부에서 나와서 막 웃기는 소리를 꼭 해. 이게 대중의 만큼 지적으로나 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강연장에 장엄한 어르신에 이건 안 되는 거고 조곤조곤조곤조곤 세상을 푸는 지혜와 철학과 담론을 방향을 말하고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사실의 조각을 모으고 우리 시민들은 열심히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하다가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총동원령을 단 한 번도 안 내렸거든요. 맞아요. 네.
총동원령을 언젠가 한번 내린다면 그렇죠. 그때가 오겠죠. 그때는요 전먹이까지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더 이상 괴멸되지 않게 앞으로 가려면 언젠가 한번은 내려줄 꼭 민주당이라고 보다 이제 야권 연대가 있겠죠. 그렇죠. 총동원령이 내려질 때는 진짜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우리 앞장서야지. 그럼요. 유영아도 매일 이제 그걸 해야지. 하루 종일 해야죠. 나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화병 내가 잘 만들었는데 제조사였는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날 봅시다. 예. 하여튼 뭐, 아, 근데 좀 얘기를 좀 이런 얘기는 다른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못 하시죠. 다른 얘기만 하시죠. 김건희 네. 어땠다. 명계남, 저 명계남이래. 명태균이 어떤 명계다. 이런 얘기 좀 나오셔서 담론 형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뭐, 네,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우리 오늘 김갑수 선생님 모시고 클로징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채팅방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네, 자, 김갑수 선생님 힘이 납니다. 이런 얘기 올라왔습니다. 이런 분들만이 계셨다면 이 싸운 정치인들이 살아남지 않았을 텐데.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재명, 예. 아, 도울 선생님도 얘기하시네, 이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응원단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응원단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응원단장이 바람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예, 뒤에서 예.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고. 응원단장에 제가, 저도, 부단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원단장 기껏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자, 오늘 그럼 마무리 실까요? 네. 네. 뭐, 클로징 한마디 하시죠. 뭐, 이 카메라 보시고. 네. 저 대신에. 그 세대별로 그 한 시대를 바라볼 때 감각 차이가 있는데, 저만 해도 이제 60 중반이나 돼버리니까,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그래도 티가 안 나는데, 그 노인 증상이 뭐냐면 기우예요. 염려 쪽이 더 많은 거죠. 이 희망과 기, 염려 중에 염려 쪽이 더 많아서 오늘 네. 얘기 속에는 약간 그 어두운 그 마음의 먹구름을 배경으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인이라고 하고 한국 놈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중에, 나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되거든. 한국 놈들은 정말 지독한 놈들이다. 맞죠. 지구상 어디 오지에 가도 한국 놈은 꼭 있더라. 맞죠. 우리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알래스카 저 추운데 어디도 한국인은 다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보통 놈이 아니고 보통 지독한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곡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대, 20대들이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건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한 인류사 2000년에 2000년 가까이가 종교의 시대였고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한 300년 정도 이념의 시대를 살았고 이제 완전히 과학기술 문명 세대로 가는데 지금의 10대, 20대는 우리 같은 이념 시대에 그런 정신사를 갖고 있는 다른 종족의 인간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중에 다른 종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 역할은 존무하지만 그들의 기대하는 게 아니라 4, 5, 6, 7, 80대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이 세상에 피를 흘리고 감옥을 가고 하여튼 자기를 몸을 던져서 하는 그 마지막 소명의 시간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저 월요일 날은 조금 전에 우리 저 김갑수 선생님이 흠모하시는 김태형 소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출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 오늘 아주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김강민 변호사, 그리고 이기현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 김갑수 선생님 시간 되신다 그러면 제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되신다면은. 자,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9시에 뉴스 브리핑, 그리고 김태형 소장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